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구원투수 저는 김윤수입니다. 아,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또 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하는데 선크림이나 뭐 양산, 모자 뭐라도 하나는 꼭 챙기십시오.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숫자로 키워드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12년입니다. 어디서 삐약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결의 이면입니다. 특유의 기합 소리가 마치 병아리가 삐약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삐약이 한국 탁구 에이스 신유빈과 이 임종훈 선수가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을 꺾고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탁구 종목에서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임종훈 선수는 병역 특례 혜택도 보게 됐습니다. 네, 매일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 여러분 너무 고생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14곳입니다. 기상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신면입니다. 정부가 극한 기상 상황에 대응할 새로운 물그릇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에 댐을 신설하겠다면서 후보지 1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홍수, 가뭄 피해를 막고 물 부족에도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수조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 예상 재원과 이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는 검토하지 않고 토목 경기 활성화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8,400명입니다. 군대로 치면 사단급 규모인데요. 이 숫자, 북한이 키운 범죄자 숫자입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북한이 대남 공작기관인 이 정찰총국 산하에 자체 대학까지 운영하면서 노골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가 8,400여 명 규모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학, 컴퓨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 돈벌이 수단, 해커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이 공동으로 해킹에 쓸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60일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이분들은 두 달 남짓 뭘 했던 걸까요? 한국일보 1면입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기업이면 벌써 망했을 빈손 국회. 이번 22대 국회는 국민 분열만 부추긴 채 60일을 허비했다. 그나마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방송법은 사실상 여권의 반대로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앞으로 행사가 유력해 생산성은 사실 제로다. 라고 신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본업인 상임위 활동은 뒷전이고 여론전에만 치중했는데 기자회견을 벌써 41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 잊으신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